가스 누출이 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벤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영하의 날씨, 정말 추운 날씨, 동계 차박 캠핑 한수 아르켜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별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실제로 영하의 날씨 쪽에서 1박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번 몇 가지 아트원 황제 차박 캠핑과 더불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현재 아트원 4인승 황제 차박 캠핑카 아트원 데모카로 사용을 제가 하고 있는데, 우선 비춰보면은 태림씨 위쪽에 일단 모니터,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드무진의 자랑이죠. 정말이지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실시간 뉴스 나오고 있는데 유튜브 후속 쪽에서 커서 이용하면은 원하는 컨텐츠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무시동 상태에서 모니터 시청을 할 수가 있고, 소리는 요 자체 스피커, 늘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죠. 이렇게 자체 스피커를 켜면은 충분히 들을 수가 있고, 정말 이제 유튜브 넷플릭스 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 황제 차박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왜 하이루프를 하는지, 모니터를 보기 위해서만 하이루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 머리 지금 현재 자유로운 상부 쪽에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이루프 황제 차박 만남이 아주 궁합이 잘 맞다. 이 하이루프가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캠핑을 해야 되는데, 정말이지 하이루프가 있기 때문에 높은 천정구가 정말 유용합니다. 자, 이렇게 뉴스 혹은 여러 가지 그 컨텐츠 볼 수 있고, 마찬가지 앞쪽에 보조 모니터가 있는데, 보조 모니터는 이렇게 별도의 리모컨으로 이용해서 바로 오프 꺼줄 수가 있습니다. 즉 캠핑 시에는 보조 모니터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그리고 혹은 황제 시트는 침대 시트 모두, 그리고 승차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등판만 이렇게 방석을 밀고 등판만 이렇게 올려주면은 소파가 되죠. 소파, 말 그대로 소파가 됩니다. 일단 침대 모드로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방석 부분도 완벽한 수평 이루어지는 방석 부분도 한번 비춰봅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의 뭐 이렇게 황제 차박에 관한 것은 우리가 유튜브 아트원 24 채널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나갔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주제는 황제 차박이 아니고 이렇게 동계 영하의 날씨 속에서 황제 차박을 할 때 가끔 놓칠 수 있는 꿀팁, 꼭 지켜야 될 부분들 몇 가지를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황제 차박에는 전기 장치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는데, 인산철 배터리 240A 그리고 무시동 히터 가솔린 전용, 그리고 주행 중 충전기 등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동계 차박 시에는 당연히 전기 장치 빵빵하기 때문에 열선은 이쪽에 스위치에 내재가 되어 있는데, 열선은 이렇게 틀어줍니다. 2단 있는데 치고, 좀 뜨겁게 영하의 날씨이기 때문에, 그리고 열선은 이렇게 시트 자수 들어간 부분 위주로 나눠서 들어오게 되는데, 양쪽 두 명 잘 적에는 충분히 온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열선만으로는 이렇게 영하의 날씨에서 캠핑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시동 히터를 다는데, 아트원에서는 에바 스페커, 독일 제품이죠.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를 장착을 이렇게 온도 센서까지 있는 것으로 하는데, 자, 에바스 페커 그 무시동 히터 작동 방법은 한번 누르면 현재 상태,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36도, 최대가 36도입니다. 더 낮출 경우에는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면 되지만, 일단은 36도로 올려놓는 이유를 좀 이따 설명을 더 드릴 건데요. 36도, 그리고 시간은 무한대, 그리고 온. 일단 켜놓겠습니다. 좀 있으면 작동을 하는데, 자,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경험 쌓은 건데, 며칠 전에 시골에서 동계 차박 캠핑, 즉 시골에서 이렇게 술을 먹다가 정말 피곤하다, 먼저 잘래 할 경우에는 집 안에서 혼자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 든든한 무기 황제 차박 캠핑카가 있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잠을 청하는데, 그날 그 영하의 날씨 속에서 무시동 히터를 틀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에 웬걸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 이유는 뭐냐, 에러가 난 겁니다. 무시동 혜택에서 에러가 계속 뜨는데 그 이유인즉슨, 자, 연료가 연료통에 사실은 얼마 안 남아 있었습니다. 즉 여기서 팁, 우리가 무시동 히터를 장착할 때 연료통에서 이렇게 추출을 해오는데 연료통의 그 밑바닥까지 무시동 히터의 그 핀이, 연료 그 호스 핀이 꼽히지 않습니다. 왜냐? 어느 정도 잔량을 남겨놔야 된다. 그 잔량 기준이 최소 100kg입니다. 100kg 잔량을 남겨놓기 때문에 사실은 제 차의 연료가 100kg밖에 안 남았다 하면은 당연히 무시동 히터는 연료를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에러가 뜨고 꺼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캠핑 1박 이상 가고 무시동 히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연료를 최소 150kg 잔량 혹은 아예 만땅 채우고 가든지 아니면 최소 반 정도 채우고 가야만이 무시동 히터를 틀 때 저처럼 이렇게 새벽에 낭패를 보는 일이 없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더불어 무시동 히터를 틀고 잘 때도 한 가지 팁인데요. 물론 최대 온도가 36도로 올려놨습니다만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36도로 올려놔도 우리가 무시동 히터를 사용할 때는 약간의 환기를 해주죠. 환기를 할 경우에는 일렬 쪽에 창문을 약간 열어놓는데 사실은 이 부분의 온도하고 앞부분의 온도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시려운데, 이불 없이 자다 보니까 발이 시려운데, 그래서 이런 침낭, 정말 침낭이 좋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이불보다는 침낭의 끝에 이 발이 들어가면은 사실은 상당히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침낭을 하나 정도는 이렇게 준비하는 거. 요즘에 뭐 침낭 흔하기 때문에 침낭 정도 하나 정도 준비하는 게 상당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물론 침낭 없이 그냥 잘 수도 있습니다. 잘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영하에 한 15도 이상 되다 보면은 앞쪽에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약간 발이 시렵고 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그리고 36도로 해놓는 이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36도로 해놔도 이 부분은 36도가 되면은 무시동 히터가 점점 멎죠. 점점 가열을 안 하는데 상대적으로 앞쪽 부분은 온도가 차기 때문에 36도로 해놓는 것도, 한 겨울 정말 영하 10도 이상 된다 그러면 36도로 맞춰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무시동 히터가 정말 정말 따뜻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실내 온도 18도인데 36도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가솔린, 디젤 모두 카니발이 실내가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금방 그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팁, 우리가 차박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칸막이 커튼이 있습니다. 칸막이 커튼이 있는데 칸막이 커튼 필요 없이 사실은 제가 하나 발견한 팁인데, 아트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햇빛 가리개라고 그러나? 캠핑용 가리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펼쳐지는 건데, 한 가지 팁 드리면은, 자, 이게 원래 앞쪽에 햇빛을 가리는 거였었는데 제가 캠핑할 때 하나 팁 얻은 게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한 가지 팁이 있다면은 이렇게 손수를 딱 세워주면은 딱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앞쪽하고 차단 효과, 즉 잠잘 때 커튼 없이도 요거 하나 있으면은 콘솔을 올려주면 딱 이렇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팁 오늘에 드렸습니다. 자, 접는 거는 당연히 이렇게 접어서 바로 여기다 넣어놓으면은, 자, 이게 명칭이 뭐죠 세림씨? 이게? 아, 차량 햇빛 가리개. 아주 요거 명품입니다. 차박할 때 유용하다는 거. 그리고 제 차는 4인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의자가 없이, 자, 이렇게 캠핑 박스가 있는데, 아, 1월 달까지 상기 사진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아트원에서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전자레인지가 상하로 움직이고 오른쪽에는 수납, 그리고 가운데는 냉온장고,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현재는 베이스로 이렇게 설계는 해놨습니다만 더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어 콘솔은 전자레인지는 상하 이동,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레일을 타고 전후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는 아시다시피 더 뒤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쭉 바깥쪽으로 밀려 갈 수가 있죠. 이렇게 밀리면은 안쪽에 상당히 넓은
레그룸 공간 가질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리어 쪽에 텐트를 치면은 정말이지 이렇게 영하의 날씨에는, 물론 영하의 날씨에도 텐트를 쳐도 됩니다. 꼬리 텐트, 리어 텐트, 저 상비 사진처럼 텐트를 치고 하면은 환기 시설 없이도 이렇게 맑은 공기 가질 수가 있는데, 무시동 히터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 겨울에도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영하 10도 이상 될 경우에는 좀 텐트를 친다는 것도 귀찮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시트를 당겨서 테일게이트가 닫힐 수 있는 위치에 놓고 겨울 캠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무시동 히터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무시동 히터 사용할 경우에는 연료가 최소 반, 연료가 많이 있을 때, 즉 100kg 미만으로 남아있으면 만약에 무시동 히터가 작동을, 중간에 연료를 뽑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새벽에 한번, 물론 얼어 죽진 않죠. 왜? 열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따뜻한 캠핑을 할 경우에는 팁, 연료 꼭 채우고 가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대부분 1박 캠핑을 했을 때는 인산철 배터리가 지난번 지사들 모임 때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현재는 99%인데 1박을 하고 1박을 할 경우에 무시동 히터, 그리고 열선 시트, 그리고 모니터를 다 시청을 했을 경우에는 약 15%에서 20%가 사용이 되고, 지난번에 제가 또 경험을 했을 때 220V는 자 이렇게 연장을 해서 전자레인지나 와플 기계 등을 사용을 하는데요, 와플 기계를 사용할 때에도 1박을 했을 경우에 한 45%가 사용했다라는 것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차는 참고로 24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2000W 절체 기능이 있는 인버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인버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면은 인버터를 사용할 수가 있고, 자, 이런 부분에 이렇게 라이트라든가, 라이트 필요하죠. 그리고 물티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할지.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가 있는데, 사실은 이 상태에서 자다가 허니콤 블라인드를 살짝 밑으로 내리면은 여기에서 한기가 확 올라옵니다. 한기가. 정말 이제 허니콤 블라인드 이 차단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그리고 캠핑 등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캠핑등을 켤 수가 있는데, 캠핑등을 밤새도록 켜놓으면 당연히 주 배터리가 방전이 됩니다. 주 배터리가 방전이 되기 때문에 캠핑등은 가급적이면은 밤새 사용하지 마시고, 추후에는 후석에 캠핑등 쪽에 직선을 배선을 멜까 지금 고려 중이고, 현재는 차와 연동, 도어와 연동 되게끔 해놨기 때문에 캠핑등은 현재 줏배터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한번 설명드리고, 간혹 어떤 분들이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앰비언트 조명을 기대를 하는데, 사실은 앰비언트 조명은 실내등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보조 배터리를 직접 매줄 경우에는 오히려 배터리 소모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키를 넣었을 때, 즉 시동을 걸었을 때만 앰비언트 조명이 들어오도록 설계를 했다는 것도 한 번쯤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팁, 제가 손바닥에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연료, 실내등, 그리고 전기 사용할 때 침낭, 그리고 커튼, 칸막이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 아투원 황제 차박 캠핑카,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투원 글루벤 하이리무진도 이렇게 제작자로서 하이루프를 생산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황제 차박이라고 매일 아투원 입사에서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 황제 차박 해보면은 정말 불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시동 히터, 열선 시트 있고, 이렇게 천정구가 높고, 그리고 무시동 상태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 정말이지 이 정도로면은 영하 15도, 영하 20도에서도 충분히 겨울 차박 캠핑을 즐길 수가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한 가지, 연료를 많이 채우고 가라. 그리고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추후에 이렇게 트렁크를 열고 꼬리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할 경우에는 트렁크에 락 장치 설명을 해줄 건데요. 자, 이렇게 락이 되어 있을 때
이 테일게이트 버튼을 눌러도 락이 해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앞쪽으로 가서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요. R2원에 이렇게 전기장치가 되어 있는 별도의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이 있는 차량들은 이 버튼을 누르면은 보시는 것처럼 락장치가 해제돼서 바로 떨어지죠. 자, 이것도 꼭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걸어놓지 않았습니다. 드라이버로 딱 제껴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풀 때는 이 버튼,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을 누르든가, 아니면 이 버튼이 없는 차량은 앞쪽에 가서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락이 해제된다는 것. 여기서 누르면 해제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팁. 가스 누출이 감지되었습니다. 예, 네, 오늘 깜빡했습니다. 손바닥에 적었는데, 깜빡한 게 있는데, 가스 누출기, 가스 누설 경보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중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 정도 실내에, 얼마 안 합니다. 인터넷 사니까 얼마 안 하는데, 물론 저희가 챙겨 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인터넷에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가스 누설 경보기 하나 정도 뭐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요. 그 정도에, 아니면은 어디든지 이렇게 놓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고정을 시켜도 되고요. 자, 가스 누설 경보기, 제가 잠을 잘 때 정말이지, 물론 앞쪽에 환기를 약간 시키고 잡니다만은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요즘에 사건 사고 많이 나고 있는데, 이렇게 즐거운 캠핑 하다가 잘못되면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돈 투자, 가스 누설 경보기 꼭 하나씩 구입 장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우리가 무시동에서 틀을 경우에 상당히 건조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창문 이렇게 커튼만 내려놔도 약간의 좋은 공기 마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건조함을 막기 위해서는 팁이 하나 있죠. 바로 이렇게 수건 등을 적셔서, 이렇게 옷걸이 같은 게 있으면 옷걸이에다가 걸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살짝 옆에다 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사료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1박을 해보니까 건조한 거 별로 없습니다. 건조한 거, 특히나 창문 쪽에 살짝 이렇게, 물론 바람이 안 통하지만 내려주면은 이렇게 건조한 거 많이 없다는 거. 정말 좀 잘못된 거는 술을 상당히 많이 먹어도 그 아침에 머리가 아주 맑다는 것이 뭔가 캠핑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스 누설 경보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또 정리하는 것도 한번 살짝 보내드리고 영상 완전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220V 배선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자, 철수, 승차 모드로 이렇게, 하죠. 철수라기보다는 뭔가 하나 보여줄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방석 부분 앞으로 승차 모드를 할 경우에는, 그리고 동시에 등판도 올려봅니다. 등판도 올려보고, 그 다음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전기장치. 전기장치도 보여드립니다. 전기장치는 24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충전기, 그리고 가솔린 전용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 그리고 절체 기능인 220V 인버터. 자, 이렇게 트렁크 닫았을 때 잡소리 안 나게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잡소리 안 나고 꽉 고정이 되고, 이렇게 넓은 트렁크에 골프백이 들어가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 골프백. 내일 역시 영하의 날씨에서 라운딩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친한 여자 골프백, 그리고 꼬리 텐트, 꼬리 텐트를 여기다 놓죠. 그 다음에 폴대. 자, 골프백이 두 개가 적재되어 있고, 자, 이 상태에서도 한 가지 팁, 바로 침대 모드로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골프백이 항상 두 개 실려 있어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차박을 할 수 있는. 자, 등판 띄우고, 그리고 방석 올라오죠. 방석이 등판과 붙는 것이 아트원 특허, 특허증도 첨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장 이렇게 언더 서포트 올려주면은, 자,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최대 1850 사이즈 침대, 전동 침대 시트가 나옵니다. 평소에는 4명이 승차를 하고, 주말에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이렇게 침대 시트, 그리고 빵빵한 전기 장치, 그리고 모니터. 자, 모니터도 제가 꺼보겠습니다. 모니터도 이렇게 뒷좌석에다 전원을 눌러주면은 바로 꺼지죠. 네, 끝! 철수 준비 끝입니다. 자, 트렁크 테일게이트 닫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트원 황제차박 4인승에서 좀 건방지게 얼굴 드러내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빵빵한 무시동 히터가 있는데 연료 만약에 밑바닥 채우 연료가 많이 소진돼서 밑바닥을 보일 때 무시동 히터 틀고 1박 영하의 추운 날씨에 캠핑하다 망합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실내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밤새 켜놓으면 마찬가지로 주배터리가 방전될 염려도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락장치 할 때 해제할 때는 이쪽에서 안 되고 앞쪽에서 가서 이렇게 락장치를 해제하는 것도, 즉 락을 해놔야 방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해제하는 방법도 한번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요즘에 카니발 계약할 경우 상당한 오랜 기간 걸리는데 아톤 글로벤 하이룸 계약 주시면 선주문 자녀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품에 안겨드릴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자 조만간 2만 명 돌파합니다. 2만 명 돌파할 때 멋진 이벤트도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정말 추운 영하의 날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황제차박 전기장치까지 있으면은 한겨울에도 어디든지 떠날 수 있는 모드. 자,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 조금이나마 차박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You turn toward me and look so weak. I've never seen you with such tired eyes. And everything we said we'd be.